자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법규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.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학교 병원을 못 갔어요. 뭐 지금도 그러긴 하는데 그때 당시에 완벽하게 얼굴을 볼 때였거든요. 그래서 제가 보시고 있는 교수님이 네 얼굴은 병원 얼굴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. 왜냐면 얼굴이 좀 까매요. 지금 뭐 분장을 해서 그렇지만 좀 까맣거든요. 이러다 보니까 교수님이 까만 얼굴에 하얀 가운을 입으면 가운만 동동 떠갖고 온다는 거예요. 그런데다가 복도에서 시커먼 복도에서 씩 웃으면 치아까지 보여서 마치 괴기 영화를 보는 것 같아. 너는 병원 얼굴이 아닌 것 같아.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요. 그래서 이제 추천해 주신 애가 공무원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공무원을 이제 시험이 그때 있었었는데 지금은 공무원이 8급부터 시작합니다. 근데 그때 당시에는 7급 특채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적이 있었어요. 그 7급 특채에 저를 추천해 주셨고 거기에 이제 시험을 보러 가서 그 다음에 7급에 합격을 하게 돼요. 근데 공무원 7급이면 여러분 좀 감이 안 잡히겠지만 한 급수에서 한 급수 올라가는데 10년이 걸리는 건 아실 거예요. 그리고 8급에서 7급 타면은 10년 걸릴 거를 저는 한 번에 그냥 간 거죠. 그래서 갔는데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주위의 그 시선, 그 따가운 시선. 그래서 집까지 있게 학교 졸업하자마자 7급 따랐어? 예, 그런 것도 문제긴 하지만 민원들의 문제더라고요. 민원들 하면은 대부분 할머니, 할아버지들이 오셔서 아까 우리 지역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 의료급여 대상 좀 해줘. 근데 난 모르는 거예요. 나 의료급여? 나 그런 거 모르는데? 또 어떤 분이 이거 하는데 돈 얼마더라고? 나는 돈은 모르겠는데요? 마치 우리 간호사들은 돈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처럼 아 이런 건 우리가 잘 몰라요.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 많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또 그때도 잘난 척하면서 법은 우리가 굳이 몰라도 돼. 뭐 이렇게만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법을 모르다 보니까 더 무지하게 돼서 더 법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범법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법은 분명히 알아야 되겠구나. 근데 법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행정하는 사람들이에요. 행정하는 사람들은 아주 잘난 척을 하면서 몇 조 몇 항의 의거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. 그럼 우리는 되게 야, 유식해 보인다 이렇게 했거든요. 근데 우리 간호사도 법은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의사들은 법을 되게 많이 알아요. 그래서 어떤 행위가 있을 때 이게 빠져나갈 걸 알아요. 법을 아니까. 근데 우리는 빠져나가지 못해요. 그러면서 맨날 법정 앞에 서서 전 몰랐어요. 이렇게 된 거야. 그래서 맨날 걸린 게 우리 간호사다. 이렇게 생각하죠.